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에 잘 되고 어떨 때에 안 되는지 그런 운의 흐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는 꼭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되고 이런 걸 또 지나보면 인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리 인덕이 많고 적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잘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쉽지 않죠. 다 소용이 없게 되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흥망성쇠를 이루고 잘 될 때와 나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에 의해서도 흥망성쇠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띠들이 있으시죠? 이 띠에 맞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띠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띠, 맞지 않는 띠 이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그 띠만으로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궁합을 보더라도 띠궁합은 제가 흔히들 말씀을 드리지만 뭐 띠궁합은 한 50%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궁합을 의뢰해서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은 되시겠다. 그래도 나쁜 거는 또 더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띠를 가지고 논할 때에 물론 궁합을 보실 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띠만으로도 그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제가 오늘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소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띠분들이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 그리고 소띠분들을 살려주는 띠와 나를 살리지 못하는 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소띠분들을 살려주는 띠, 소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소띠분들은 어떤 띠분들이 잘 맞을까? 소띠분들은요, 먼저 사마비드는 닭 띠와 뱀띠가 있습니다. 물론 삼합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띠만으로 봤을 때 아 그래도 나랑 잘 맞아 나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합으로는 소띠분들은 닭띠와 뱀띠가 있으시고요. 또 육합으로는 쥐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닭띠, 뱀띠, 쥐띠분들이 이 소띠분들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 띠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직원을 채용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뽑으실 때 어떤 띠를 뽑을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내 상사와 맞지 않는다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시든 어떠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어떤 직원을 채용하실 때 보통 소띠의 상사분이 계시면 아래 직원으로는 뱀띠, 닭띠, 쥐띠가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닭띠, 뱀띠, 쥐띠 중에서도 소띠에게 더 좋은 띠가 있으시죠. 그 띠는요, 바로 쥐띠예요. 사실은 쥐띠는 육합에 해당되지만 소띠가 부리기에 좋고 소띠에게 잘 맞춰주는 게 쥐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뱀띠는 너무 영악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소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뱀띠보다 닭띠보다는 쥐띠가, 소띠에게는 쥐띠가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소띠에게 닭띠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닭띠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띠를 이겨 먹으려고는 해요. 그래서 삼합이 들어서 합이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소띠가 그렇게 만만하게 부려먹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닭띠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닭띠, 뱀띠, 쥐띠가 물론 새띠가 잘 맞지만 그 중에서는 쥐띠가 제일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또 좋은 띠도 있지만 나쁜 띠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일을 하든 나하고 안 맞는 띠랑 있으면 우리가 재수가 없다. 재수가 막힌다. 일이 자꾸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꾸 실패수에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부부간에도 합이 들어야 금전재물이 불어나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직장내나 어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띠궁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동네에 가야 되죠. 그리고요, 부자 동네에 살아야 되고요. 또 성공하려면 그 성공한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또 나를 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그 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띠궁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제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나와 띠궁합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띠궁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띠에게 맞지 않는 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띠, 두 번째로 말띠, 세 번째로 용띠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양띠, 말띠와는 이렇게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용띠는 그나마 조금 괜찮거든요. 조금 50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삼각형 50점 정도? 많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으면 별로 친해지기가 어렵다. 좀 깨질 수가 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띠, 양띠, 용띠 중에서는 용띠가 그나마 무난하다고는 보여지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소띠에게는 말띠입니다. 양띠는 그래도 내가 부려먹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서 그렇지 부려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말띠는 항상 결말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 소띠의 뒤통수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나에게 꼭 배반으로 돌아온다. 배신자로 돌아온다. 나를 꼭 배반하고 돌아서는 게 말띠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서도 이렇게 맞는 띠와 안 맞는 띠가 공존하고요. 이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도 맞는 띠와 안 맞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열해드린 이 띠들이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같은 뱃속에서 5명씩 나오고 10명씩 나와도 어떤 자식은 부모랑 합이 들어서 참 좋고 어떤 자식은 왼수처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띠궁합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띠궁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륜지 대사라고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 5, 60% 정도밖에 간단하게 보실 때에는 아, 이 띠가 나랑 안 맞는데 이 띠가 나랑 좋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볼 때에는요. 띠궁합을 정확하게 띠궁합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넣어서 꼭 이렇게 궁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운과 내 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위에 무슨 띠도 있고 무슨 띠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먼저 이런 띠를 재미삼아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쌀쌀한 가을이 왔어요. 이제 제법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서늘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